사회사 스케일 및 크기 정도 해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의 지배 방정식이 매우 복잡해가지고 해석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가 식을 단순화하거나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크기 정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크기 정도 해석을 설명하려면 먼저 크기 정도 Order of Magnitude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rder of Magnitude, 영어로는 크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 정도는 다음처럼 크기 정도 또는 크기 차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물리량이 10의 n승으로 가장 가깝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라는 숫자가 5 곱하기 10의 n-1승부터 5 곱하기 10의 n승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x를 10의 n승 크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얘기하는 order of magnitude는 말 그대로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게 order of n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주로 크기 정도라고 해석할 때는 10의 n승을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크기 정도, 10의 n 전체, 숫자 크기 전체를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어로는 그냥 order of magnitude 이라면 수학적으로는 아마 이 지수를 가리키는데 우리 책에서는 크기 정도라고 번역을 하고 이런 숫자 크기 정도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 지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크기 차수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영어로 order of magnitude 할때 숫자 전체를 사용하느냐, 이처럼 지수만 나타낼 때는 크기 차수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이처럼 전체 숫자를 살 때는 크기 정도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8900이라는 숫자는 0.89 곱하기 10의 4승, 35300은 3.53 10의 4승이니까 모두 10의 4승의 크기 정도를 가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차수로 얘기하면 4의 크기 차수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개는 같은 크기 정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89,000과 35,300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것은 0.89 곱하기 10의 5승이겠죠. 요거는 3.53 곱하기 10의 4승의 크기 정도입니다. 따라서 앞에 정의대로 사용하면은 이것은 10의 5승 89,000은 10의 5승의 크기 정도를 가질 것이고, 35,300은 10의 4승의 크기 정도를 가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크기 정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89,000과 35,000이 같은 크기 정도를 갖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두 수를 비교할 때 다음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어 0.1과 1 사이에 있다면 두 수의 또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 1과 10 사이에 있다면 이두 수의 같은 크기 정도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9,300 나눠보면 0.442 충분히 같은 크기 정도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기 정도 해석할 때는 엄밀하게 1 또는 2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같은 크기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은 0.1과 1 사이에, 이 사이에 있어야 꼭 같은 크기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10의 3승의 크기 정도와 10의 제곱의 크기 정도는 무시할 수 없죠. 10의 제곱 크기 정도라도. 그러나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크기 정도와 10의 3승 정도의 크기 정도를 비교하면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해석을 할 때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크기 정도 해석, 스케일 해석. 유체역학에 따른 지배 방정식, 미분 방정식으로 주로 주어집니다. 지배 방정식과 관련된 크기 정도 해석 또는 무차원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개념이 잘안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부 과정의 학생에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생각해 볼때세 물체 A, B, X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다고 할때 각각의 질량을 MA, MB, MX라고 합시다. 전체 질량을 MT라 하면 우리는 MT, MA, MB를 알고 있을 때 MX를 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MX는 MT, MA, MB의 함수로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MB는 MA와 우리 크기 정도 앞에 얘기했죠. 비슷한 크기 정도 질량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이 MB가 MA보다 아주 작은 크기 정도의 질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지수 X를 구하는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MX는 전체 질량에서 MA 빼기 MB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집에 미운 방식 힌트도 아니죠.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 문제에서의 MX를 구하는 지배방정식이 되겠습니다. MX는 이걸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MX를 구하는 지배방정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1, 2, 3, 4, 5가 있는데, 질량이 지금 우리는 MX를 모르는 경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안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경우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X의 질량 MX는 MT 뭐 10죠? 1.8kg.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크기 정도, order of magnitude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T의 order of magnitude는 4.2kg이니까 1kg의 order of magnitude를 가지겠죠. MA도 마찬가지, M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order of magnitude를 영어로 O1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order of 1kg, order of 1이다. 이것을 우리는 MT는 그냥 1의 크기 정도로 이런 기호로 뭐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은 그러면 MX도 order of 1 정도의 크기 정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각 항의 크기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나머지가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MX는 계산하지 않아도 어쨌든 MX는 1kg 정도의 order of magnitude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경우는 뭐 식이 되면 1.8kg은 알 수가 있죠. 식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경우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2의 질량은 단위만 틀리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SI 단위로 쓴다면 이거는 4.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 kg이 되겠죠. 1과 2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스케일만 다를 뿐입니다. 전체 스케일,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고, 그램 단위로 있고, 이렇게 척도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경우 1은 질량의 스케일을 1kg이고, 질량 스케일을 1g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단위만은 같은 개념은 아니고, 지금처럼 좀 척도, 뭐 그런 크기 정도와 관계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크기 정도 해석을 따져본다면, 각 항의 크기 정도는 1g 또는 10에 마이너스 3성 다음과 같고 서로 같은 일적일 수 있겠죠. 보면은 MT는 1g의 크기 정도 또는 kg 단위라면 10에 마이너스 3성의 크기 정도, 이런 크기 정도를 가지고, 따라서 MX도 10에 1g의 크기 정도, 10에 마이너스 3성 크기 정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 단위만 다르겠죠. 이렇게 1과 2를 비교해 보면은 크기 정도, order of magnitude가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스케일, 무게를 재려면 그 저울 자체도 달라야 되겠죠. 킬로그램을 재는 저위, 그램을 재는 저위, 이게 척도죠.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우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MB가 모르네요. MB의 값은 모르지만 MB의 크기 정도가 1mg이라는 것은 알 때 우리 MX를 알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MX를 알아야 그 다음 어떤 중요한 설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배방정식으로 MX를 구하려니까 MB의 값을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중요한 설계를 중재해야 될 것인가? MB를 모르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MB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저울을 사서 실험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는 다음처럼 크기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MT의 크기 정도 알겠죠? MT 1kg이죠. 1kg. 이거 MA 1kg, MB 1mg.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킬로그램 단위로 한다면. 따라서 이제 크기, 이 각 항의 크기 정도를 비교해 봅니다. 이거 너무 작죠? 이거에 비해서. 이럴 때 우리는 무시를 한다. 이것이 order of magnitude 해석의 핵심입니다. 자, MB의 크기 정도가 이만큼이 너무 작아서 처음부터 수식에서 무시하자 이거지.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배방정식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MT를 무시합니다. 따라서 4의 54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MT, MA만 대입하면 M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처음부터 MX를 구하는 집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크기 정도, 각 항의 크기 정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크기 정도 해석 또는 order of magnitude analysis 또는 scale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governing equation, 우리가 원래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이제 쓰게 간략화, 단순화된 이 식을 씁니다. 그러면 2.7kg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MX를 구하기 위해 지배 방식 원래 식을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크기 정도를 해석해서 아주 다른 항에 비해 작은 항은 무시하자. 이것이 바로 이거의 order of magnitude의 핵심이라고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MB 값을 모르니까 MX를 구할 수 없다. 이러면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크기 정도 해석을 해서 식을 단순화시켜서 MX equal 2.7kg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이용. 실제 우리가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구해보면은 예를 들면 2.7000 뭐 1kg 이렇게 의미가 없는 숫자가 나와지겠죠. 실제 정확하게 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공학에서는 택하고 지배 방정식을 단순화할 때 이와 같은 order of magnitude analysis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경우 4, 5도 해볼까요? 경우 4, 5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0.9mg 알려진 경우네요. 자, 정확하게 측정한 경우입니다. 0.9mg 해보니까 해보면은 2.1kg 나왔습니다. 그러면 MX가 2.6999991kg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어차피 유효 숫자 개념이어서 이건 2.7kg 이렇게 됩니다. 즉 order of magnitude만 안다면 이렇게 바로 생략한 식을 사용해서 단순화된 지배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경우 요거와 비교해 보면 같은 얘기가 되겠죠. 알더라도 답은 같습니다. 모르더라도 답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경우 5는 크기 정도 단순히 9 1.5 보고 9는 0.9 곱하기 10 이죠. 따라서 MT의 order of magnitude는 1이 아니고 10이죠. 11, 10의 마이너스 6 이렇습니다. 이럴 때 11 이렇게 해서 각각의 크기 정도가 다른데 이것도 무시하느냐 이거지. 이 크기가 달라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와 이거는 이 정도는 무시할 수 서로 무시 못하는 정도죠. 그리고 MA분의 MB를 해보면 9분의 1.5를 해보면 0.167이어서 이거는 같은 크기 정도를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작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order of magnitude가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무시하고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책에 나타낼 수 있겠죠. 모르더라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배방정식을 우리 지금 지배방정식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아주 단순한 산술식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나중에 지배방정식, 미분방정식 표현될 때라도 이와 동일한 그 원리를 사용합니다. 스케일과 무차원화. 자,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앞부분에서 사장 앞부분에서 했죠. 무차원화된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식을 무차원화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스케일, 척도입니다. 이 문제에서 질량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에서 각 시스템의 질량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질량을 우리는 특성 질량, characteristic mass라고 얘기하고 그 시스템의 질량을 나타내는 척도를 질량 스케일 또는 기준 질량 이렇게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 1의 경우 1과 2에서는 모든 질량의 크기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MT, MA, MB 중 어느 것을 특성 질량이도 될 수 있고 질량 스케일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량 스케일을 MA랑 다 1kg의 order of magnitude니까 이 시스템이 질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MT로 생각할 수도 있고 MA로도 생각할 수 있고 아무거나 대표적인 질량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MA를 질량 스케일로 생각해서 그것을 기준 질량으로 해서 무차원화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질량을 MA를 이용해서 무차원하면 이거는 무차원 숫자 어떤 n이 되겠죠. 근데 이 지금 경우에는 이 무차원 변수 n이라는 것은 질량 MA의 몇 배가 되느냐, 0.5면은 A의 0.5배 이렇게 되겠죠. 무차원이죠. 이렇게 무차원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식을 다 MTA로 나누면 이런 식이 얻어지겠죠. 이런 식이 얻어지고, 이제 변수를 M 질량 대신에 이런 N으로 다 나타낼 수도 있으면,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부 질량을 NA, 질량으로 나누면 NA는 다 1이 되겠죠. 경우 1, 2, 3, 4. 요거는 MT를 MA로 나누면 2.8 이렇게 되겠고, 이건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NX는 역시 이렇게 NX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MA를 이용해서 무차원 했다면, 무차원 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N이 의미하는 것은 질량 MA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식에서 보듯이 NA는 항상 1이죠. 1. 보면은, 따라서 이 경우에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무차원으로 나타내면은 변수 또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배방식 무차원화 하면 관계되는 변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경우 1과 2는 완전히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단위만 다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1과 2, 모든 무차원 변수는 1, 즉 10의 0의 크기 정도를 가집니다. 식에서 보면 NT도 1, 1도 1, MB도 1의 크기 정도니까 우리 이 구하고자 하는 NX도, 모르는 NX도 크기 정도가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물론 정확하게 숫자를 대입하면 이것은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NX는 MA의 1.2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산하지 않더라도 order of 1이 되겠습니다. 자, 경우 3, 4, 5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3, 4, 5를 보면은, 자, NT는 2.8, 1의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다 order of magnitude를 가지죠. 그래서, 예. 자, 앞에가 똑같죠. NT도 6은 order of magnitude 10에 가깝지만 그냥 1이라고 표시,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이거는 order of magnitude, 무차원화된 변수도 역시 order of magnitude를 비교, 이거는 무시할 수 작겠죠. 따라서 우리는 차원 해석에 의한 지배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단, 이 식을 이용하면은 다 nx를 계산할 수 있고, 구해보면은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거는 뭐 관계 무시할 수 있죠. 작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량 스케일 MB로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의 몇 배가 되는가? 이러면은 조금 무차원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NT는 MB, 이걸 1이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무차원수로 나타내 보면은 조금 숫자가 MB의 몇 배가 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고, 4.67, 10의 6승, 10의 7승, 10의 6승. 좀큰 숫자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표를 종합한 걸 살펴보면은 MT나 MA는 시스템의 질량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수 있지만 MB는 시스템의 질량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작죠. 경우 4와 5 같은 경우에 MB를 특성 질량이라고 생각해 무차원하면 NT, NA, NX의 크기 중 모두 10의 6승 이렇게 막 나타나겠네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MB만 order of magnitude가 1이고, 나머지 무차원 변수들은 막 크고, 막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대단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MB를 특성 질량으로 생각해 무차원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MT는 MB의 4.67 곱하기 10의 6승배 이거죠. MA는 MB의 1.67 곱하기 10의 6승배. MX는 MB의
3.0 곱하기 10의 6승배.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요게 훨씬 좋죠. 1, 2가. 반면에 MA를 질량 특성으로 생각하는 무차는 이렇게 되겠죠. MA는, MT는 MA의 2.8배이고, 이 경우죠. MT는. MA는, MX는 MA의 1.8배, 1.8배, 요 경우네요. 요 경우인가 봅니다. MB는 MA의 0. 무차원수 MA를 나타낸 게 있는 건가요? 10에 0.6 곱하기 10에 만, 예, 요런 455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MB는 무시할 수 만큼 작다.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시할 수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는 MT를 특성 질량에서 이 경우죠. 그러면은 MA는 전체 질량의 35.7%고, MX는 42. 우리 64, 요 경우 64.3%고, MB는 2.1, 뭐 어쨌든 이 경우 이래서 무시할 수 있는 작다. 이거 무시할 수 있다.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10의 6승배고,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시스템을 잘 나타내는 그런 참고 질량, 스케일 사용해서 무차원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특성 질량 또는 기준 질량을 할때 시스템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걸 하면 대부분의 무차원 질량은 크기 정도 1이 됩니다. 대부분의 크기 정도 1, 1, 1, 1, 1, 1, 1 무시할 수 있고. 그런데 적절하지 하지 않은가 하면 10의 6승, 자기만 1이고 나머지는 이큰 숫자가 나와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무차원 할 때는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물리량 또는 변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